이제 쌍용계곡까지는 한 4k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해서 쌍용계곡으로 아마 쭉 올라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표지판에 쌍용계곡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앞에 여기서 좌회전하는 것 같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4km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쌍용터널을 지나갑니다. 우회전하세요. 쌍용터널을 지나서 이제 우회전하면은 오늘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도착이 합니다. 1m 우회전이면은 목적지 도착입니다. 와, 멋진 오른쪽에 바위들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천혜의 비경 쌍용계곡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쌍용계곡이고 멋진 도당산이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용추교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쌍용폭포가 여기 산 0.5km, 도당산은 3.3km, 심원사가 여기서 한 1.3km 정도 올라가면 있습니다. 저 안에 주차를 하는데 한 15대 정도 가능하고요. 여기 앞에 여기하고 뒤쪽에 한 2세대 정도 가능합니다. 저 안에 차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심원사 가는 쌍용폭포 가는 길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원사 쌍용폭포 가는 길이고요.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용추교인데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심원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네요. 여기 이제 계곡 물놀이하고 여기 용추기 아래로 물이 엄청나게 흐르네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주차장도 있고 여기 공중한장실도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 여기 있는데 아주 여기가 쌍용계곡은 지금 앞에 흐르는 이 계곡들이 쌍용계곡입니다. 쌍용계곡은 바로 앞에 방금 전에 본 그곳이고요. 심원사는 여기서 한 2km 정도 그립니다. 가는 길은 돌계단인데 팽팽하게 돼 있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여기 엄청나게 큰 물놀이 계곡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쪽에 큰 벌집이 있어요. 큰 벌이 있어요. 벌집. 물놀이하기 정말 좋죠. 저 위에 폭포도 있고요. 자, 끝내주는 데입니다. 여기 저 위에 폭포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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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정말 좋네요. 여기 사람들이 많고요. 여기 엄청나게 멋있어. 바위가 이렇게 행성이 돼 있고 저 건너편에도 바위가 있고 여기 수영할 수 있도록 사람 키 한 질 넘어요. 좀 더 올라오니까 여기 또 수영할 수 있는 계곡이 나오네. 오, 야, 여기도 끝내주네. 바위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와, 끝내줍니다. 여기. 야,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어. 이 앞에 암벽 한번 보세요. 바위가 행성된 거. 장난 아니네. 여기 쌍용계곡, 여기 암벽이 있고 여기에 물 흘러내려서 바위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아, 멋있어요. 있는 바위들 나무들이 있고 건너가야겠어요. 거대한 암벽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으로 쌍용계곡이 펼쳐지고 이렇게 이제 길이 나 있습니다. 쌍용계곡의 바닥에
이렇게 전부 섬처럼 돌이 있어. 여기 계곡이에요.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엄청나네요. 정말 좋습니다. 사이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길이 나와 있어요. 여기 바위도 있고. 아, 멋지네 여기. 폭포요, 폭포. 저기 물 내려오는 거 봐요. 또 내려가겠어. 물 못 들어가겠어, 이게. 저기 봐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 여기는 바위가 너무 많네. 전부 바위네, 전부 바위. 자, 위쪽으로 오니까 모래가 여기 있어. 모래가 있고 요렇게 해서 또 계곡하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바위 위로 이렇게. 야, 여기 대한민국 맞아요? 야, 정말 우람합니다. 아래로 계곡에 물이 흐르고 바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 위에 폭포 한번 보세요. 저기, 야, 이렇게 해서 가고 방금 전에 큰 바위 봤던 나무하고 저기입니다. 여기 저 아래 위에 폭포가 있는데 뭐 저거는 이름 없는 폭포예요. 거기서 이제 조금 나오니까 양갈래로 나눠집니다. 왼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심원사.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쌍용폭포. 먼저 쌍용폭포를 보고 그 다음에 심원사 하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 방향으로 지금 갑니다. 쌍용폭포. 쌍용폭포 가는 길 바로 아래에 이렇게 엄청난 남백이 있습니다. 여기 데크가 있네요. 데크를 올라갑니다. 폭포 방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아, 저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어느 쪽이 폭포일까요? 아, 심원사가 저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심원사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입니다. 엄청납니다, 수량이. 여기는 이제 쌍용 계곡의 산의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당산. 심원사에서 내려오는 계곡이고요. 저쪽은 쌍용 폭포가 있는 데서 내려오는 계곡이 여기서 만나서 이제 쌍용 계곡을 이루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물의 수량뿐만 아니라 바위들의 모습을 보세요. 건너편에도 그리고 제 코앞에 여기도. 여기 심원사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도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이 쌍용폭포라고 합니다. 물이 깊은 데는 다 인명사고가 발생되어 있고 인명구조복이 여기 있네요. 여기가 이제 쌍용폭포. 그런데 잘 보이질 않네요. 쭉 올라온 계곡입니다. 물 장난 아니죠?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은 그냥 뭐 대게 부닥쳐서 바위에 부닥쳐서 즉사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저 앞에 있어요. 쌍용폭포가. 왼쪽으로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왼쪽으로도 있고 오른쪽으로 두 개의 용이 해서 그 아래에 소를 만들고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쌍용 폭포를 찍으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이 바위를 가야 되는데 제 앞에 이렇게 큰 물이 흘러요. 저기 바위까지 건너갈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접근로가 없어요. 저쪽으로도 더 물이 많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쌍용폭포가 쉽게 자신의 모습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저 위에 쌍용폭포가 흑룡과 항룡이 같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쌍용폭포입니다. 쌍용계곡의 쌍용폭포. 도장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야, 장난 아닙니다. 여기 수심이 엄청 깊은가 봐요. 네, 여기 이제 물놀이를 하려고 그러면은 구명조끼 착용하고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저 라인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면 돼요. 여기 물이 해오리를 쳐. 그래서 그래요. 여기가 이제 쌍용폭포의 용소예요. 아, 여기 쓰레기가 많네. 아까 저 바위, 여기 바위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촬영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심은사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내려옵니다. 수량이 적네요. 아, 이제 심은사 계곡의 주차장을 이제 빠져나갑니다. 아, 아직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많지는 않네요. 다 빠져나가고 딱 두 대 있습니다.